여러분께서는 행복 나눔터 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 1호점이 문을 연 이후 얼마 전 3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행복 나눔터 카페, 함께 가보시죠. 커피와 여러 가지 음료를 파는 이곳은 행복 나눔터 카페. 이곳의 직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관내 장애 학생에게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문을 연 곳입니다. 2015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2호점을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의 3호점을 열게 됐습니다. 행복 나눔터 카페를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을 통하여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카페에는 장애인 근로자 2명과 진로 코디네이터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꿈은 바리스타가 되어서 행복한 카페를 운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서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 현장을 만들고 그를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 나눔터 카페. 장애인들의 근로 환경 개선뿐 아니라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어떨까요?